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옷 색상별 코디법 오렌지 편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 회색 코디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포인트가 되는 오렌지 컬러를 쉽게 코디하는 색조합 방법과 이 방법을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오렌지는 쨍한 톤의 컬러다 보니까 코디에 확실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인데요. 아무래도 쨍한 톤이다 보니까 오렌지만 돋보이면 코디가 너무 튀어 보일 수 있고 어울리지 않는 컬러랑 조합을 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코디가 나올 수 있어서 오렌지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도록 어울리는 컬러와 함께 조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렌지는 다양한 아이템에서 찾을 수 있는 컬러인데 이렇게 티셔츠, 맨투맨, 롱슬리브 등 상의에 주로 쓰이고 아우터로는 잘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바지는 긴 바지로는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반바지에 주로 쓰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발에서 볼 수 있는 컬러예요. 이 오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옷장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렌지와 잘 어울리는 컬러는 자연에서 나온 톤온톤 법칙에 따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렌지와 같은 색상 계열이면서 톤, 밝기가 다른 컬러를 찾아 조합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스펙트럼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밝은 톤의 오렌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검은색 쪽으로 어둡게 가면 보시다시피 브라운 컬러가 나오죠? 여기서 좀 더 어둡게 가면 더 진한 브라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브라운이나 어두운 브라운이 오렌지와 톤온톤으로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밝은 오렌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 쪽으로 밝게 가면 보시다시피 베이지 컬러가 나옵니다. 베이지는 셔츠, 자켓, 바지 그리고 이렇게 신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컬러라서 다양하게 골라 오렌지와 함께 코디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흰색 쪽으로 좀 더 밝게 가면 이렇게 크림, 아이보리 컬러가 나오는데 크림 컬러의 셔츠나 티셔츠 그리고 이런 크림진을 오렌지 컬러와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브라운, 베이지, 크림 중에서 골라 오렌지와 함께 코디하고 나머지 아이템은 색조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채색인 화이트, 블랙으로 골라 코디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한 오렌지 코디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오렌지를 활용한 미니멀 룩인데요. 티셔츠는 브라운, 자켓은 베이지, 바지는 무채색인 블랙, 신발은 오렌지로 골라 서로 잘 어울리는 컬러를 조합했고 블랙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색이 3개나 들어갔지만 톤온톤으로 잘 맞는 컬러 조합이라 과한 느낌이 없이 신발이 포인트가 되면서도 전체적인 색조합이 잘 맞는 코디입니다. 다음은 오렌지를 활용한 스트릿 룩인데요. 맨투맨은 쨍한 오렌지, 이너 티셔츠와 바지는 각각 무채색인 화이트, 블랙, 신발은 베이지로 골라 완성한 코디예요. 보시다시피 코디에서 오렌지가 차지하는 시각적인 비율이 크지만 신발에 같은 톤인 베이지가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어 밸런스가 잘 맞고 가을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맨투맨 코디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렌지를 활용한 캐주얼 룩인데요.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오렌지, 크림으로 매치했고 나머지 가죽 자켓, 부츠는 블랙으로 매치한 코디예요.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상의와 크림진을 함께 활용하면 깔끔한 포인트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렌지를 활용한 스포티 룩인데요. 앞에서 본 코디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티셔츠를 크림, 바지를 오렌지색으로 매치했고 나머지 후드 집업과 양말, 신발은 무채색인 블랙 앤 화이트 중에서 고르면 튀지 않게 적당한 포인트를 준 스포티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옷색 조합 2탄 오렌지 코디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컬러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